한 농부가 암돼지를 도축하다 발견한 의문의 덩어리가 최대 7억 원에 달하는 담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영국 메트로 등 외신들은 8년 동안 열심히 기른 가축에게서 큰 선물을 얻은 남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에서 사는 51살 보출러우 씨는 지난 8월 250kg의 돼지를 도축하다가 쇠개 안에 있는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세로 10cm에 가로 7cm로 큰 돌덩이 같은 이 물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그는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은 그 덩어리는 엄청난 약효가 있는 담석이라며 보호시를 말렸습니다. 담석은 털이나 소화되지 않는 물질들로 구성된 덩어리로 매우 드물게 동물들의 위장기관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이 담석은 전통 중의학에서 돼지의 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며 몸의 독소를 제거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엔 미심쩍어하던 보씨는 결국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기 위해 대도시인 상해를 찾았습니다. 전문가는 보씨가 소유한 돼지 담석의 시장 가격이 최대 4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 6천만 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덧붙여 담석은 오직 쓸개에서 발견되었을 때만 인정을 받는데 보씨의 담석이 이 조건에도 부합해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에게 공식 감정서를 받은 보씨는 기뻐하며 최소 1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부터 돼지의 보물을 판매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